우리 친구들 잘 읽고 있었어요. 만화책 너무 재밌죠? 열려라 찬유문. 자, 오늘 또 이제 핵심 덩어리를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의 핵심 덩어리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숙제 없어. 아유, 문제 없어. 선택은 없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게 해주는 패턴 바로 there's no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There's no. There's no. Okay, everyone. 어? 초코 언니, 우리 이거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같은데요? There is, there are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네요. 사실 거기에다가 there is not, there are not 라고 붙일 수 있는데 조금 더 우리는 자연스럽게 멋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there's no를 사용해 볼게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어감에. There's no, there's no. 자, there's는 하나의 물건이나 한 사람이 언제 또는 어디에 있다고 말할 때 사용했었는데 반대로 무언가가 없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there is no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하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보자. There is no였죠. 자, 줄임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There's no. 너무 심플해요. One more time. There's no. There's no. 자, there's 다음에 no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 아, 매일매일 숙제가 너무 많아서 지친 우리 친구들. 자, 오늘은 시원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숙제 없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얘들아? 덩어리가 there's no였죠? 자, there's no, 숙제, homework. One more time. There's no, homework. There's no homework. Good job! 이런 날이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 내 친구가 갑자기 오늘 나한테 와서 친구야, 친구야,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속으로는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똑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속으로만 생각하는 말.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해 볼까요? There's no, 다른 점, difference. One more time. There's no difference. One last time. There's no difference. 자, 사실 달라진 것은 머리카락 0.1cm 자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퀴즈 타임 가져볼까요, 얘들아? 오늘 시험 없어 라고 표현해볼게요. 와, 신난다, 그쵸? 자, 시험은 영어로 test 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은 there's no 뭐가 들어가요? test. There's no test. One last time. There's no test. 예,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홈워크도 없고 테스트도 없는 우리 오늘 너무 신나게 보내겠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3권 마저 재밌게 읽고요. 초코 언니랑은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